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오늘은 아주 예쁘고 귀엽고 따스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언제부터 다른 게 틀린 게 되어버린 걸까요? 왜 남들과 비교되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책 속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쫓는 귀여운 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짠!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 오로르예요. 빅픽처로 유명한 더글라스 케네디 작가의 신작으로 조안 스파르의 일러스트가 함께 돋보이는 책이에요. 일러스트가 책 내용에 잘 어울려서 집중이 잘 되고 가독성도 좋아지더라고요. 읽으면서 상상력도 막 생깁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인공은 11살 소녀 오로르예요. 오로르는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입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아침마다 햇님을 들어올리는 힘이 있는 오로르 여신과 같은 햇살과 같았지만 타인들에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이라 불리었죠. 오로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인데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이런 태블릿으로 글을 적으면서 소통하고 사람의 눈을 보고 마음을 읽습니다. 태블릿 사용법을 익히게 알려준 조지안느 선생님은 오로르를 정성껏 가르쳤고, 동시에 오로르의 편견 없는 마음을 주고받아요. 오로르는 용기 있고, 세상에 질문이 많은, 호기심 많고, 당당한 아이였거든요. 오로르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지만, 변함없이 오로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줍니다. 언니인 에밀리는 사춘기식이라 부모님이 오로르에게 기울인 관심을 질투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다른 아이니까 오로르가 아픈 손가락이겠지요. 아빠와 엄마는 각각 새 애인이 있지만 또 역시 순탄하진 않습니다. 사람 관계는 정말 어려운 난제잖아요. 오로르의 언니 에밀리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에밀리의 단짝인 루시 언니 역시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이 루시 언니의 비중이 꽤나 커요. 루시는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지만 비만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코끼리라는 놀림을 받고, 엄마에게는 뚱보 혹은 쓰레기통이라고 불리면서 언어폭력의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듯 오로르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슬픔을 갖고 있지만 오로르만은 달랐어요. 슬퍼하지 않았고 화를 낼줄 모르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아이거든요. 뭔가 제가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설명하니까 책 내용 자체가 좀 우울하고 슬픈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이 책은 11살 소녀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서 굉장히 동화처럼 순수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워요.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도 많고요. 방금까지 어디 있었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상상의 장소? 아니요, 진짜로 있는 곳이요. 아, 그리고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루시 언니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루시 언니는 자기 외모를 싫어해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루시 언니는 계속 음식을 먹고 계속 자기 몸을 미워해요. 선생님이 말했다. 오로르, 알아야 할게 있어. 다른 사람의 행복은 네 책임이 아니야. 네 행복이 남의 책임도 아니고. 그래도 행복해지도록 남을 도울 수는 있죠. 그래, 시도할 수는 있어. 남을 도우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기도 해. 그렇지만 인생을 더 밝게 보도록 남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인생을 달리 보는 건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야. 내 머릿속에는 엄마와 아빠가 여러 일들에 실망하고 슬퍼하던 게 떠올랐다. 나는 내 언니가 괴로워하는 것도 안다. 언니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루시 언니도 있다. 수학을 아주 잘하지만 자기 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루시 언니. 내가 물었다. 행복은 선택이에요? 조지안느 선생님은 그 말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든 건 선택이야. 에밀리 언니와 루시 언니를 괴롭히는 도로테와 잔혹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도로테와 잔혹이들에게 당당하게 이 태블릿을 사용하면서 늘 무리지어서 다녀야 하지? 그래야 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잔인하게 행동하면 어른이 된것 같지? 그렇지만 유치한 게더 드러날 뿐이야.
라는 등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꼬마 영웅스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어느 날 오로르는 아빠가 잠시 보여준 동전 마술이 있었어요. 이 동전 마술에서 인용한 나타나라 참깨 라는 말을 듣고 참깨라는 단어를 되뇌이다가 항상 밝고 걱정 없고 행복한 참깨 세상이라는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오브라는 단짝 친구와 고민을 주고받습니다. 참깨 세상에서는 오로르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는 세상을 힘든 세상이라고 분류합니다. 힘든 세상이란 정말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뜻하죠. 그렇게 본인만의 규율을 정해서 참깨 세상과 힘든 세상을 오가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힘든 세상,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정말 나이와 관계없이 오로르는 참 멋진 아이예요. 작가 더글라스는 자폐증으로 규정되는 인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자폐증을 멋지게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일상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면서요. 예전에 타인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참 괴롭고도 가여운 그런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책 속의 오로르를 보면서 이것 또한 또 나의 편견이었구나. 이토록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여길 줄 아는 꼬마 영웅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렇듯 오로르를 통해 주변 인물들의 슬픈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을 순수하고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벌써 마음이 막 몽글몽글 따스해지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저만 느끼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께 책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총 20분을 선정해서 더글라스 케네디의 마음을 읽는 아이 오로르를 선물로 드릴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나의 편견에 대해 다시 돌아보기도 했고 또 한번 따뜻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